법무사 민소법 출제 경향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만만치 않고 뭐 올해도 만만치 않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다음에 약간 지엽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민법 할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민법은 일단 1차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서 지금 예비서라니까 기본서를 안할 수는 없는 거. 그래서 기본서에 나오는 중요 판례들을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그 판례에 해당되는 사례를 거의 빠짐없이 한것 같아요. 민법 할 때.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예비순환은 그냥 책만 한번 쭉 그냥 스킵하러 하고 그다음에 그 1순환 때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기본서하고 그냥 기본 사례 얇은 거 가지고 한번 하고 그다음에 2순환, 3순환은 이제 그 약간 어렵고 중요한 사례를 이렇게 했더니 어려운 사례만 다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한 거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민법처럼 이렇게 예비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게 1순환, 2순환, 3순환이잖아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지금부터 좀 힘들더라도 지금도 힘들더라도 좀 출제 가능한 사례들은 계속해서 4번 이렇게 4번 정도는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써보고 해야지 이게 본 시험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합격 점수 이상을 맞을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두 번 보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 결국은 잘안 보고 그냥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민사소송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서하고 중요 판례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될수 있으면 다 풀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따라와 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예비순환 기본서하고 1순환, 2순환, 3순환 거의 사례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본 시험 가면은 충분히 대비가 될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본 대로 출제 경향에서 올해도 첫 문제만 지금 8개가 나왔잖아요. 거의 민법에 맞먹는 막 문제수를 내고 그죠? 점수도 다양하게 10점 여러분들 다 봤겠지만 이거 재심사유 뭐 추한상고 신급대리 대리권 소멸 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상고시 2심 심판 그다음에 교환적 변격 전압집 파기환송 기속력 요까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요게 이제 보면은 그 출제에서 이제 약간 잘 아는 판례 문제 약간 중간적인 거 이제 불이타 그죠? 지엽적인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6번 7번이 좀 그랬죠? 6번 7번이 잘 판례, 책에 없는 판례들만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결국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불이타는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점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그죠? 6점, 7점, 14점, 7점, 7점, 14점이니까, 잘해야, 그죠? 반타작, 내지, 뭐, 5, 6점 맞으면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기요, 나머지 문제들.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 여기서는 잘쓴 사람하고 못쓴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많이 난다. 그래서 항상 모든 시험이 중요하고 자기가 전형적으로 찍히고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중간 세모 중간 난이도다 하더라도 거기서 점수 차이가 나지 저렇게 불이탄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형적인 문제 이거는 사실은 저기 뭐야 책에는 있고 사례집에 놓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고 가면은 이거 점수를 못 맞았을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강의도 여기서 여러분들 점수차를 벌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의 문제는 뭐 저도 못 찍고 누구도 못 찍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뭐 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충분히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중요하고 약간 중간적인 난이도 같은 거는 충분히 대비가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항상 경향이 한 3년 전부터인가 지금 보면은 거의 뒷부분에서 나왔죠. 파기환송, 재심, 추한상고. 신급대리는 앞부분이지만 추한상고랑 연결이 돼 있었고, 2심의 범위, 심판 범위, 상불은 불변금하고, 상고심에서 교환점 이것도 같은 문제. 재상고, 부, 전압제, 파기환송, 기속력.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4대 난제라고 한 뒷부분이요. 기판력, 상소, 청구병학, 다수상사. 거기서 그냥 다 나오잖아요. 작년에도 거의 한 60, 70%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문서 문제는 원래 증거 파트에서는 제가 항상 이제 문서는 증거 파트에서 문서 하나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향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요번 시험도 뒷부분에서 나올 거를 생각을 해서 뒷부분을 좀 강조, 4대 난제를 좀 대비해서 4대 난제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